고추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. 일단 고추를 씻어서 간장을 넣어주세요. 중간장. 그렇게 잘 하세요. 네. 그만 넣으세요. 그리고 이제 소금을 좀 넣어요. 간장 좀 이렇게 소금하고 식초. 정도 넣어도 돼. 식초하고 설탕 조금 넣어주세요. 반 정도 넣어봐. 아, 그냥 바로 넣어. 바로. 안 들어가네. 여기다가 이제 한번 헹구고 1만 조회를 빨리 해주세요. 1만 조회 나오게 해주세요. 이렇게 끓여가지고 누룽덩으로 그냥 눌러놓으면 돼요. 한 일주일 넘게, 한 2주 가까이. 나는 한 번 더 끓여서 붓긴 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. 한 번 더 끓여서 붓긴 했다.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. 그렇게 하더라고, 우리 엄마는. 두 번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었다가 며칠 있다가 물만 쏟아내가지고 한 번 더 끓여서. 마늘 좀, 마늘, 깻잎. 양배추. 나는 이게 끓는 거 안 붓고 식혀서 부은 것 같아, 느낌이. 근데 끓여서 부어야 빨리 된대. 끓은 거 부어야. 사람마다 약간. 그래서 빨리 된다. 나는 이제. 간장을 이렇게 끓인 간장을 한 소금 식힌 다음에
이렇게 간장을, 간장물을 부어줍니다. 한 이틀 뒤에 포크로 구멍을 다 낼 거예요. 자, 그걸로 좀, 아니, 이렇게 뒤집어서. 네, 눌러지나요? 그렇게 하고 뚜껑을, 뚜껑을 닫아주세요. 원래 다 잠겨야 되거든요.